믿고 인정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게 아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변호인 측 얘기는 휴가를 그때 연장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기휴가를 사용을 하고 진단서를 보고 그때 만약에 사유가 되면 병가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진단서를 이메일로 부대에 보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병가로 전화... 진단서만 보낸 건가요? 뭐 이렇게 데일리 차트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데일리 차트를 군대... 실제 진료를 받았냐는 거죠? 군대에서 요구하는... 군대에서 요구한 게 진단서잖아요. 병원에 가서 데일리 차트 달라고 하면 주나요, 개인한테? 진단서는요. 아니요, 데일리 차트는 그 일단은, 다른 부분이에요. 일단은 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니, 의무적으로 아니, 내야 될 그리고 자료가 지금 그거는, 검찰에서 네. 가져갔는데 네, 네. 지금 통합당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우리가 평가할 수한테 우리가 지금 피고발인이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니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건 억지 나오겠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지금 주장 자체가 억지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거 내놓으면요 언론이고 또 의사들이고 다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당에 대한 우리가 고발한 사건들도 그렇게 증거를 다 주시고 아니, 언론의 판단을 받고 국민의 판단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뭐 물타지 마시고. 물타는 게 아니라요. 물타지 마시고. 이 문제가 주장이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다 무시하는 주장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묻히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 진단서 소견 다 해가지고 요양시민회를 거쳤는데 그것도 안 거쳤잖아요. 안 해도 자, 되니까. 그래서 안 해도 다 설명을 했는데 자, 또 그러시네요. 아닙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휴가 관련 불의 기록들과 병무청 문서가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고 한 김도읍 의원은 부대 일지와 면담 일지, 복무 기록과 병무청 기록에 적힌 휴가 기간과 일수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그 확인한 그 사실대로 발표를 했었고 면담 일지라든지 이 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2차 형은 청원 휴가를 나가는데 이 면담 기록 이런 것들이 날짜가 다 틀려요. 또 개인 연가 나갔었을 때 여기서 휴가 명령에서부터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경무청 기록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이게. 도대체 국가가 해놓은 이 서류가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그러니까 진짜 언제 휴가가 연장됐는지. 그거는 사건에서 위조, 그 해당 병사들이 지금 공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최근에 조작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 발표된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료가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거를 정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의원들끼리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왜 이게 틀리느냐고 김도읍 의원이 공식적으로 묻고 질의한 겁니다. 그 서류가 그러면 위조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국방부의 판단은 규정상 잘못된 건 없다. 다만 일부 행정에 누락이 된 게 있다. 이게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는 검찰이 판단을 1차적으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남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에게 있어서 다소 불편하거나 이거는 그 약간의 특권층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야? 이런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 그건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때 그 상황을 놓고 사과를 하거나 정부 여당이 정치도의적으로 책임질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검찰이 법적 책임을 그 어떤 법적 판단을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그 이후에 남는 정치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